자, 노원 SK와 바카스의 경기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15세 이하 남자 결승 경기 출발했고요. 오, 시작하자마자 이 바카스가 공 가져왔습니다. 자, 왼쪽에서 강민성 불발됐고요. 오, 노루패스 좋았습니다. 강민성이 마무리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강민성 선수 같은 경우는 네. 이 삼성의 유소년 연구 선수 지명이 된 선수예요. 그렇죠. 네. 만약에 이 선수가 기대만큼 성장해서 나중에 대학 갈 나이가 되면 프로 갈 나이가 되면 삼성 썬더스의 선수가 됩니다. 네. 자, 강민성 선수와 뭐 같이 이름이 거론되는 선수가 또 박범영 선수가 있었는데 네. 어제까지는 있었는데 오늘 안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두 선수가 나란히 삼성의 유소년 연구 선수로 등록이 됐죠. 그렇죠. 자, 바꿔두면서 오호! 뒤에서 블락샷 윤여준. 자, 그리고 유니폼만 보면 SK와 삼성이네요. 예. 네, 서울 연구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네, 그 두 팀의 맞대결을 이곳 송파 가든파이브에서 네. 자, 3x3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 강민성! 강민성 선수가 또 경기하는 것을 많이 봤을 때 이 선수도 신장이 굉장히 좋습니다만 내외각을 가리지 않거든요. 그렇죠. 자, 밖으로 빼줍니다. 정재환! 오호! 들어갔습니다! 점수는 2-3. 오, 지금 미끄러워요. 지금 네, 많이 미끄러워요. 자, 우선 윤여준 선수의 뒤쪽에서 강한 블락샷. 네. 오, 이두가 나쁘진 않네요. 네. 자, 계속해서 코트 상태를 체크해가면서 심판들도 경기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강민성. 올라갔습니다. 아하, 깔끔합니다. 슈퍼맨 정말 예뻐요. 예. 뭐 대기하고 있을 때도 강민성 선수와 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짧게 나눴지만 경기를 되게 뛰고 싶어한다 이런 네. 게 느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민성 선수가 넘어지는 모습, 미끄러지는 모습인데.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네, 좀 걱정이 되네요. 특히 15세, 18세 이하 선수들은 대회를 할 공간이 없었거든요. 그동안에 네. 농구할 체육관도 없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더 이런 경기에 굶주렸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리바운드 윤여준, 그리고 밖에서 정재환. 반패스 반대편. 아, 좋았습니다. 오, 네. 조심해야 돼요. 아, 지금 좀 위험해 보이죠. 네, 지금 코트를 한번 정비를 하든지 아니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이러다가 다칠 수가 있어요. 자, 양팀 선수들은 벤치와 잠시 물러나겠습니다. 자, 그렇죠. 손대범 해설위원이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잠시 뭐 정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서 잘못 꺾이면은 그냥 타박 정도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사실 조금 전에 나왔던 선수들이 넘어지는 장면도 뭐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좋았더라면 저 정도의 장면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행인들 가운데서 우산을 쓰고 다니시는 분들도 보이는 걸 보면은 네. 저희는 아직 천막에 있기 때문에 체감하지 못하지만 저희 눈으로도 이제 네. 비는 보입니다. 자, 잠시 우선 경기를 치르고 있던 노원 SK와 바카스 선수들은 벤치로 이동을 해서 잠시 있다가 다시 들어오네요. 결승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빗방울이 좀 굵어지면서 바닥이 미끄러워서 지금 선수들이 아쉬워하는 표정을 보면은 원치 않았던 결과가 난 것 같거든요. 네, 네, 만약에 비가 경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올 경우에는 일단은 전원 모든 팀들이 공동 우승으로 처리하기로 했었는데 네. 그런 통보를 좀 받은 것 같아요. 아... 그럼 이렇게 되면은 우선 강민성 선수의 자, 멋진 외곽이 있었는데 네. 아, 이렇게 되면 지금 뭐 남은 경기 오픈부 결승 그리고 아프리카 프릭스와 하늘 내린 인재의 결승 이것까지 모두 공동 우승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일단 대회 운영자분들께서 네, 경기장에 비닐을 조금 씌우고 있습니다. 뭐 남은 경기까지 바로 취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네.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 결국에는 아,
아, 우선은 뭐 경기장 좀 재정비를 하면서 네, 비닐로 코트가 젖는 것을 방지를 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중계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비가 좀 많이 오는 관계로 남은 잔여 경기 일정은 취소가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경기를 하고 있었던 언더 15 오픈부 KSL 리그 부분은 공동 우승으로 시상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시상식을 저 앞에 보시면 손바닥 모양의 조형물 있거든요. 그 앞쪽에서 시상식을 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정말 조금은 아쉬운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비가 많이 내리면서 네. 더 이상 경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남은 경기들은 모두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뭐 결승전이 치러지기는 했습니다만 여자 오픈부에서 김희조구 팀이 우승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뭐 GPMB 팀 우승을 차지했는데 경기가 진행 중이었던 바카스와 노원의 SK 그리고 네. 다음 경기로 예정이 돼 있었던 1993과 썬더파이브 그리고 마지막 좀 하이라이트였어요. 하늘 내린 인재와 그리고 아프리카 프릭스의 경기까지 네. 모두 남은 팀들은 이제 공동 우승으로 대회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이런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결승에 오른 두 팀들은 모두 다 공동 우승으로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올해 뭐 또 처음으로 열렸던 3x3 이렇게 서울 투어 마무리가 그래도 됐는데 네. 같이 함께 해본 소감 한 마디 들어볼게요. 일단은 열렸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네. 네, 그동안에 진짜 대회를 함부로 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이제 다들 안전수칙 지켜가면서 이렇게 안전하게 대회를 비록 결승까지 끝내진 못했지만 네. 결승까지 왔다는 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싶고요. 또 그동안 농구하지 못했던 우리 18세 이하, 15세 이하 선수들도 마음껏 나와가지고 예. 또 그동안에 한을 풀었다. 그 점에서 좀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3x3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안형진, 도마이스매 농구학자 손대범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X의 경기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15세 이하 남자 결승 경기 출발했고요. 시작하자마자 이 바카스가 공 가져왔습니다. 자, 왼쪽에서 강민성 불발됐고요. 노루 패스 들어왔습니다. 강민성이 선수로 등록이 됐죠. 그렇죠. 자, 바꿔두면서 뒤에서 블락샷 윤여준. 네, 그 두 팀의 맞대결을 이곳 송파 가든 파이브에서 네. 자, 3x3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민성. 자, 밖으로 빼줍니다. 정재환, 들어갔습니다.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강민성 올라갔습니다.